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거를 잡아먹을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없는 걸 잡아먹을 건데 바로 정갈 스콜피온입니다. 정갈 같은 경우는 꼬리 끝에 동낭이 딱 거기만 있기 때문에 꼬리 잘라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정갈을 잡아서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뒤지기 싫어요. 같이 뒤져요. 렛츠고. 장주야, 잡을 수 있어? 딱가네이죠. 나도 같이 가자. 가자. 근데 장주 짐이 계속 안 와가지고 한 4일 동안 50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5일이구나. 미안. 6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여러분, 이제 숲속으로 정갈을 잡으러 가기 전에 솔직히 정갈을 잡을 수 있다는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확률을 늘리려고 트랩을 설치할 겁니다.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닭고기를 넣고 하루 정도 있다가 와서 보면은 진해나 정갈 이런 절지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왕진해를 잡을 때 하는 방법인데 아마존에서는 또 더 많은 생물들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요 정도 잘라줄게요. 라성, 라성, 라성. 그래서 요런 트랩을 9개를 딱 만들어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페트병이랑 페트병 안에 넣을 미끼. 자, 바로 저희가 사온 닭입니다. 이 닭이 아주 잘 썩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다가 요 포도주를 넣으면 또 당도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몰려든다고요. 자, 그래서 캡틴 같이 가서 한번 묻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존 숲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쪽에 넣으면 좋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롱브레 렛츠 고. I go a little fast but put my long pants on my feet.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캡틴 강한 줄 알았는데 목이 우리만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 27년 짬밥도 여러분 목에 신경을 씁니다. 자, 각을 다시 잽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묻어두면 돼요. 얘네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닭고기 안 넣고 와인만 넣을게요. 왜냐면 네, 대각선으로 했기 때문에 닭고기 넣으면 닭고기를 밟고 나오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여기는 와인만. 어, 자, 다음 트랩. 두 번째 바로 여기. 나무미. 와, 근데 여기가 땅이 생각보다 엄청 잘 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파기 힘드네. 잔뿌리가 되게 많네요. 하지만 브리님이 곤충 경력이 벌써 31년입니다. 로라 하나 묻어주고. 여기는 뭘로 하실 건가요? 닭고기랑 포도주 같이 넣을 것 같아요. 믹스로? 네, 밟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 하면 되고. 네, 한국에서는 이거를 피트포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페트병 트랩이란 거죠? 피트포. 포도주 조금만 넣어주고요. 자, 언? 닭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네. 아, 이 닭고기가 진짜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와, 닭고기를 저희가 숙성을 오래 시켰어요. 홀리쉣. 와, 냄새 엄청난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치를 나머지 싹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저희 아홉 개라서 세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땅 파기 쉽다. 해골. 젠장. 하고 나는 인카 꼴라. 오, 깊죠? 하다가 찔렸어. 괜찮아? 아니, 빨아줘야 돼. 소리만 들어도 개막치네. 은혜씨, 미안해. 자, 이렇게 하고 저는 고기 하나랑 자, 요 포도주. 어너너. 요 정도만 딱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홉 개를 마저 묻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장주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묻었고, 저녁을 먹고 정갈을 본격적으로 찾으러 밤에 하이킹을 다시 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제 정글로 향하는데 오늘 캡틴이 제가 정갈 세 마리를 잡고 싶다고 하니까 한 분을 더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캡틴 한 분 더 오실 거예요. 아우. 자, 여러분, 정글로 들어왔고 지금 캡틴이 계속 나무 위를 보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 들어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 바퀴벌레입니다. 이런 나무 사이에 있나봐요. 어허. 프럭. 와, 프럭. 네. 오, 오, 그래. 왁시. 저기. 프럭. 나무 위에. 아, 진짜로? 왁시 아니에요, 저거? 왁시 아니야. 야, 와. 그, 개구리. 와. 나무에 있어서 트리플 프록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위에 있어서 그런 거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원래 유명한 게 왁시 프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가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건데, 브랜드님 많이 잡아봤으니까 쉽게 잡으실 거예요. 캐치. 오케이. 자, 여러분, 브랜드님이 역시 잡았는데, 우리나라에 분양되고 있는 트리프록 종류는 아니죠? 처음 봐요, 이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화이트 트리프록이 옛날부터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개구리인데, 오, 얘 귀여워요. 어휴, 살려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니까. 아이고, 당황해서 처음 잡혀봤어, 사람한테. 자, 얘는 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주 맛있는 거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뚜기 종류 같아요. 핀셋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라사,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봐도 여치 종류고, 육식이에요, 이거. 오, 굉장히 매서운데, 여기 올려둘게요. 원래 육식 종류들 먹으면 맛있고. 꺼져. 좀 닦으세요. 개구리 만지손이거든요, 여러분. 개구리 혹시 독이 있을 수 몰라가지고 브리님이 저한테 독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지고 싶어서. 아이, 리발. 개구리는 여기 와서 조그만한 것들 봤는데 큰 거 본 거는 처음이에요. 어? 진해? 어디? 오, 뭐 먹고 있죠? 오, 이거 뭐 먹고 있다. 어,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이 센티. 오, 가지마. 잡아주세요. 도망갔어요? 아, 센티패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해외 진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마존에 있는 종류 중에 엄청나게 큰 센티패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개릉분데. 정갈 3마리 부탁했는데 20분 지났거든요. 아직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 40분에 한 마리 꼴로 나와줘야 돼요. 개구리 어디? 다른 건데요, 이건? 어, 좀... 우와, 눈이 좀 커요. 예. 잡을까요? 나이스. 여러분, 또 다른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다리 보세요. 예쁘죠? 이거 무슨 종류예요? 어이, 뭐야? 이것도 수입 안 되는 종류예요? 아, 몰라요. 와, 이게 너무 다양하다. 아, 아마존에 잡아주세요. 너무 다른데? 와, 우리나라에도. 어, 미안하다. 오, 야, 뭐야? 왜요? 개미가 왜 이렇게 생겼어? 봐봐요. 어디요? 뭐야, 신기한 게 계속 나와? 어, 이거 울트라 리스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처음 봐요. 우와, 진짜 특이하다. 근데 개미 아니에요. 물리면 아프게 생겼네.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턱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사슴벌레처럼.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아마존. 자, 여러분, 이제 군대개미라는 녀석을 찾고 있는데, 거기 병정개미가 약간
약간 저런 식으로 울트라 리스크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물리면 살 뜯긴다면서요. 물리죠. 실제로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들은 살이 찢기거나 그러면 군데개미로 봉합을 한대요. 아, 호치캐스처럼? 네. 신기합니다. 야, 장저 잘 본다. 개구리 어떻게 봐? 우와. 바퀴벌 크기 보세요. 와, 근데 이쁘다. 이뻐요? 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이뻐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우와. 아, 이거 잡았던 거구나. 배짱이 같은 그런 느낌의. 한번 잡아볼까요? 오, 진짜 커요. 우와. 얘 육식인 것 같은데? 턱이 너무 발달한 거 보니까 육식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먹으면 맛있는데. 네? 뭐 또 있어요? 우와.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요. 보이시죠? 나뭇잎이랑 똑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먹고 싶은데 방생할게요. 야, 꺼져. 무서워. 자, 여러분 귀여운 도마뱀 렉기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잡아볼게요. 리발렉기. 뭐 잡아지, 새끼야. 에너 종류 아니에요? 귀여운데? 오, 귀여워. 되게 물지도 않고 그냥, 아유, 나가고 싶어. 저거, 아유, 놔줄까요? 네. 조심히 가, 미안해. 안녕. 점프해서 간다. 귀엽다.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메뚜기 한 마리가 뭐 처먹었거든요.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 풀을 위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얘는 딱 봐도 여러분 독이 있을 것 같은 메뚜기죠. 얘 안 먹을게요. 먹기 싫어요. 자, 여러분 첫날 보여드렸던 총알개미라고. 우와, 미쳤어요. 우와, 이게 개미라고? 사슴벌레 같아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지수로 표현한 게 슈미트 고통지수거든요. 그게 이 친구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거의 말벌의 100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미라고 그냥 만만지시면 안 되고 한번 딱 쏘이면 일주일 동안 들어 눕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전갈 찾아볼게요. 전갈 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찾으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신기한 사막에 발견했거든요. 약간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대벌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앞다리 보세요. 사막이에요. 근데 엄청 얇습니다. 대벌레보다 얇아요. 브루님 한번 잡아보신다 하거든요. 우와. 어이. 진짜 신기해. 네. 오, 야. 오, 야. 귀여워. 저건 튀겨 먹어도 맛도 안 나요. 여러분, 여기 탈피하고 있는 메뚜기 보이시죠?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애들이 성장하는데 제일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탈피한 순간입니다. 이때 자기의 천적들한테 많이 잡아 먹힌다고 해요. 똑똑하다. 아, 다 브루님한테 배웠죠? 아, 형. 캡틴, I want scorpion. Only one. 제가 세 마리 원한다 했는데 지금 한 마리로 바뀌었어요. 캡틴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낙엽 뒤졌는데 노랙이 나왔거든요? 이게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정갈이랑. 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나와. 왜? 뭐야? 테일러스 아니에요? 테일러스. 잡아가자. 얘 먹어도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얘는. 얘는 테일러스 스파이더라고 해리포터 나와서 유명해지는데.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장갑. 와, 이 정도면 어때요, 사이즈? 준수하죠. 와, 여러분, 이게 진짜 해리포터 나와서 유명해진 건데, 사실 이건 많이 분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쵸. 이야, 멋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거미 한 마리 있는데, 얘 되게 멋있게 생겼다. 좀 키우고 싶게 생겼거든요? 한번 잡아볼까요? 라삭. 좋습니다. 자, 여러분 리얼 대벌레입니다. 보이시죠? 자, 잡아볼게요. 뭐야? 우와. 우리나라 산에 엄청나게 증식했던 그런 얇은 대벌레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고 되게 두껍습니다. 고름이가 기네. 네, 그리고 또 등에 가시 같은 것도 있고 돌기도 있고 멋있어요. 놔줄게요. 가. 오, 날라간다. 날라가네. 미안해, 바닥에 쳤다.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갑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캡틴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 다른 코스로 갈 거예요. 아직 한 시간밖에 안 돌았어요. 캡틴이 두 시간 돌아준다 했거든요. 근데 빵님, 여기 등이 왜 이렇게 노래요? 어디요? 왜 이렇게 누렇지, 저기만? 제가 무서워가지고 가끔 봄비샘 뿜거든요. 무당벌레처럼. Today and where is my scorpion? Tomorrow.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밤에 실패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틀은 묻어둔 것도 있고 또 여기 있는 4일 동안 스콜피언 잡으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요. 일단 오늘은 좀 쉬고. 아, 뜨거워. 아, 뭐지? 아, 너무 따가운데? 왜 올라왔을 거예요. 아, 버리네. 떼내러 이거 플래시라이트 떼내러. 아, 슛. 이제 오케이? 와, 여러분 지금 벌에 쏘였거든요. 아, 캡틴 B. 이 벌에 쏘였는데 캡틴이 괜찮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좀 따가운 느낌? 복수해 주세요. 어딨어요? 죽어. 갑자기 엄청 따갑더라고요. 아, 지금 계속 따가워요. 들어가서 쏘였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저를 따라오긴 했는데 이게 벌이 따라왔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쏘였습니다. 겨드랑이 쪽이 너무 아픈데. 캡틴이 괜찮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전 캡틴 믿어볼게요. 7살 때 이후로 벌 쏘인 적 없는데 처음 쏘였네. 리바 벌 쏘인데 보세요. 와,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뭐야? 뭐가 진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 괜찮다고 하고 고통만 처음에 지금 이게 뭐야 하다가 지금 좀 괜찮은 상태예요. 진짜 만약에 심각한 독이었으면 아마 지금 골로 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빵이요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겨드랑이 털이 곱슬이 아니라 생머리예요. 그 머리랑 똑같아가지고요. 조금 보기 거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뽀송뽀송해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내일 트랩 설치할 때 볼게요. 여러분 아마 좀 벌 조심하세요. 리발렉기 개처먹고 싶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어제 설치해뒀던 정갈을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어떤 여성분이 장주를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야. 키스 허그 프린치 키스 프린치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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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이분이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장주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셋 중에 장주가 좋은 거야 지금. 장주가 캐리어 돼가지고 이키토스로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준대요. 그래서 돌아오지 말라 했어요. 야야 야. French kiss, ball kiss, you first. Hey, you can do it. 오오오 하면서 지금 할 기세야. 이렇게 아 재밌다. 오늘 국제 결혼 봤습니다 여러분. 장주 여기 갇혔습니다 여러분. 장주는 아마존에 살 거래요 이제. 우리끼리 가자 이제. You live in here? No. She coming just for him. Oh, really? 아 really? 저 진짜 장주를 보러 왔대요. 어떻게? 어. 모르겠어요. Come on. Yeah. Tonight. Oh, 아니 중매 제대로 하네. 저기 방갈로도 다른 데 준대요. 저. 방갈로. 네, 저 네. 저기 이제 장주랑 여기 계시면 신혼집. 저 이제 한국 못 가나요? 잘 갔다 오고 안 돌아와도 되니까. 그래. 가서 나간 김에 여행도 하고. 안 돌아와도 이해할게. 안 돌아와도. 아니, 이해하지 말았어요. 만약에 못 올 것 같으면 얘기하고 우리 트립 알아서 우리끼리 확인할 테니까. 그래. 자, 여러분 장주가 갔다 오면은 바로 전갈 트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성. 교수. 교수. 중성. 교수. 예. 교수. 오케이. 어. 자, 여러분 전갈 트립을 확인하기 전에 낮에 또 잠깐 들어가 본다 하거든요. 낮에 또 전갈이 나무 같은 거 뒤집으면은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 같은 거 뒤집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 땅벌을 건드린 것 같아서 겨드랑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딱 요런 상태. 약간 리치 하나 튀어나와 있거든요. 뭐 리치 3개고 좋아요. 지금 바로 산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원숭이다. 아 청설모야 청설모. 색깔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거랑. 아 캡틴도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아 캡틴이 어떤 소리를 듣고 왼쪽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아 뉴 캡틴 렛츠고. 근데 캡틴이 진짜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병주고 약주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장난친 거고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근데 못 잡아요. 와 여러분 얼마 안 걸었는데 땀 미치는 듯이 하는데 살 빠져서 오겠어. 근데 또 밥이 너무 잘 나와서 엄청나게 먹잖아요 저희가. 세 그릇씩 뒤지잖아요. 쪄서 가겠다. 은혜한테 힘들다 말해놨는데 늦지 않았어. 오늘 힘들다고 그래. 다시 말해. 성훈 씨 편집 다시 해주세요. 은혜야 사실 내가 너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 그랬지만 난 정갈을 찾고 있지. 여러분 거미 발견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독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조그만 해도 정말 독이 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 예 놔줄게요. 자 그리고 저쪽 두드리는데 저기서 아까 박쥐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 어디 날아간 것 같은데. 어디 있다. 와 뭐야 왜 귀여워 생각보다.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와 박쥐가 숲속에 있는 것보다 신기합니다. 언제 이런 거 보겠어요. 와서 봐야죠. 캐틴 one more. 박쥐 따라 한 거래요 박쥐. Can I down? Yeah. 빠세. 네. 하지만 전갈은 안 나왔습니다. 차저를 좀 더 가볼게요. 와 여러분 사슴벌레 애벌레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네요. 아 이거 사슴벌레 붙인가 보다.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나뭇겜에 나오는 갑충이였는데 딱 그 크기다. 자 일단 한번 잡아둘게요. 전갈 없으니 얘로 먹어야지. 와 미쳤다. 거미줄 크기 부리님이랑 비교해보세요. 크기 부리 걸리겠는데 이거. 안돼. 저는 보시면은 다 거미 집단이에요. 나비 아이고 잘가. 아이고 이거 나갔네? 뭐야? 쉬고 있었네? 자, 여러분, 안에 거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회 되면 먹어볼게요. 는구라. 이게 뭐예요? 밀리패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아, 밀리패드네. 밀리패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노래기입니다. 여기에는 자이언트 밀리패드 해가지고 엄청 큰 노래기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곤충하모니 밀리패드 분양하고 있나요? 네, 곤충하모니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무네, 덥석 물어. I'm Captain. Follow me. 충성 잠수 청소. 저 여러분 지금 사마귀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보호색 완전 제대로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귀여워서 살살 잡아야 돼요. 겁나 빨로. 예, 총알개미. 한번 잡아볼까요? 그거 총알개미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가리가 굉장히 넓적한 개미요, 이게. 무슨 개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머리를 방패 삼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자기 집 구멍을 자기 머리 크기 사이즈만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아, 역시 개미 박사. And. What is that fruit? Mango. Can I eat? No, right now, no. 아, right now, no. 그럼 망고 꽃이네. 오, 왜 이렇게 인위적이게 생겼어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되게 인위적으로 생긴 꽃입니다. 내 영상에서 은혜라는 꽃 말고 다른 꽃을 찍을 줄이야. 아, 왜 이렇게 눈치 줘요? 드립 못 받아치겠어. 은혜야, 보고 있지? 가서 때리면 안 돼, 전갈 먹었다고. 아니, 잡지도 못했지만.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잡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따가 트랩도 확인할 거고, 만약 거기서 또 안 잡혔다 그러면은, 강을 건너가서, 거기 산에서는 80% 잡을 수 있다고 캡틴이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밤에는 거기로 가서 전갈을 잡아볼 거니까, 무조건 전갈 잡아먹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자, 여러분, 여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와, 무슨 여기 루랄 두 개 띠, 그 로추 튀어나와. 아우, 죄송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저건 또 뭐야, 여러분. 이거 대형 로추, 죄송해요. 노딱 걸리겠다. 이런 말 죄송한데, 거의 로추 루랄 파티인데요, 여기. 나닥나닥. 여러분, 개미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대가리가 왜 저래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 굉장히 공격성이 세 보입니다. 오오오.
오, 안 지네. 여러분, 이 개미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거에 대한 아무 댓글 없을 거라고. 그냥 외쳐봤어요. 자, 여러분, 이 개미가 엄청 힘들게 이동하고 있는데, 부르님이 도와준대요. 하나, 둘, 셋. 쟤네 입궁개미라고 하는 녀석인데,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갈은 못 봤지만, 괜찮습니다. 어제 설치해놨던 트랩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또 안 잡힌다. 그러면 오늘 밤에 타이킹을 가가지고, 80% 확률로 잡을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장주애가 올지 모르겠네. 아까 엄청 설레하게. 헤이 웰컴. 이제 정갈 트랩 보러 가자. 6일 만에. 그래, 팬티 6일째 하나 입고 있잖아. 야. Yeah. 자, 여러분, 이제 정갈 트랩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장비도 생겼어요. 이 장비 때문에 지금 촬영을 많이 못 돼가지고. 시작이에요, 저. 자, 첫 번째 트랩, 이거 부르님이 하셨죠? 제발 스콜피온. 뭐가 있어요? 귀뚜라미. 귀뚜라미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다시 묻어둘게요. 귀뚜라미가 앞에 또 있어요.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귀뚜라미 한 마리 있는 거. 오, 뭐야? 뭐야? 다 먹었어. 안에 이상한 벌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벌레인데,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풍뎅이류예요. 자, 여러분, 저거 다시 묻어둘게요. 자, 그리고 부르님의 마지막 작품. 제발. 여러분, 아까 들어있는 똑같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인설트 라빕. 다음 제가 묻은 거거든요. 아, 부르님이 좋아하는 개미 있고 소똥고리 있다. 자, 여러분, 저 풍뎅이가 소똥고리고 나머지는 입궁개미 아니면 이름 모를 개미들 좀 멋있게 생긴 애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시 묻어둘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 거 마지막. 계속 똑같은 애들 들어있는데 저렇게들 저거 뭐지? 이상한 저 풍뎅이로만 있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자, 여러분, 장주 거. 미안, 여기서도 보인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닭이 없네? 동물이 먹고 갔나? 강아지 같은 애들이 다 빼먹고 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여기 강아지랑 고양이 뭐 너무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심지어 포도주도 핥아먹었나 봐. 어디 취해서 누워 자고 있겠네. 와, 이거 트랩도 쉽지 않다. 아마존은. 우와. 안 찍어야지. 다시 묻어두는 거 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거요? 없어졌다. 와, 여러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캡틴스의 tonight 80% catch scorpion. That's right. Yes. Look, look, look. 야, 야, 와. 어, 뭐야. 찾았어.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정갈은 잡아보도록 할게요. 밤에 봐요. 정갈만 3일째예요, 리바. 고래야, 캡틴! 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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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캐치 스콜피언!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야간 하이킹이 때문에 모기옷 입었습니다, 이거. 얼굴 괜찮죠, 여러분? 이거 벗고 보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게 더 낫죠, 여러분? 락치세요. 응이라고 지금 댓글 쓰고 있는 거 댓글 멈춰, 리발. 이야오. 오늘도 라마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와, 여러분, 미쳤죠? 저 배를 타고 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저쪽을 하이킹 하는 거예요. 자, 랍승!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강 건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cross the river! 자, 여러분, 반대편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걸어올 수 없는 곳이고 우기 시즌에는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나무의 라인이 나눠져 있어요. 잠깐, 찍어 찍어 찍어. 와, 정갈 찾다가 지금 타란툴라 찾았거든요. 이게 아마조니카 핑크토라고 핑크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타란툴라 잡는 영상에서는 핑크토를 원래 찾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여기 잠깐 간 건너왔는데 완전 다릅니다. 우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반려 타란툴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핑크토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마존이니까 아마존이니까 핑크토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 자연에서 보니까 한국 가서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싶습니다. 사실 구라예요. 은혜한테 맞아 뒤져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지금, 아이고, 거미줄에 걸렸어요. 어떡해, 미안해.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환경이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 이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거미를? 아이고, 뱉었다. 하고 뱉었어요, 지금.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 거미를 먹고 있었구나. 걸린 게 아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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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왜 밀어? 먹힌 게 아니었구나. 야, 아까 사과한 거 취소. 독을 뿜었나봐요, 거미가.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도망갔어! 에? 어떻게 생겼었어요? 어, 뭐야? 어, 개 귀여운데? 그니까, 이거 눈 봐봐요. 어, 왁시 아니에요? 얘네 종류는 아니다. 내가 왁시를 아는데 얘랑 눈 달라요. 자, 여러분, 저희가 찾고 있는 개구리가 또 하나 있는데, 왁시 프록이라고 굉장히 커지고 고가의 개구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구미인데 주둥이가 뾰족하잖아요. 저걸로 과일에 꽂아가지고 먹고 왔는데, 어, 사랑받이 생겼다. 신현준 씨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강 하나 건너왔는데 완전 생태가 달라요. 핑크토라는 타란툴라도 그쪽에는 아예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나오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갈, 제발 플리즈. 캡틴이 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 웹불장수 같은 거다. 이거 뭐야? 웹불장수 풍뎅이야? 그쪽 속인 것 같아요. 어, 귀엽다. 키우고 싶어. 오, 야, 야, 뭐야, 소똥구리, 뭐야, 뭐야. 소똥구리, 소똥구리. 소똥구리요? 우와, 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성충인가 보다, 그죠? 와, 이거 너무 다양해서 너무 바쁜데 찍는 게.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와, 여러분, 잠자리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고추 잠자리는 빨간색인데 이거는 보라색이네. 군소 잠자리예요. 버릴게요. 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와, 여러분, 리오크인 줄 알았어요. 나도. 우와, 개멋있다. 근데 옆구리에 노란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자, 여러분, 이거 플라나리아 같이 생겼는데 육지 플라나리아 이름 뭐였죠? 카오가이빌? 코오가이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 굉장히 신기해요. 어, 개구리 하나 나왔습니다. 그냥 트리프록 종류죠? 이렇게 네. 나무에 붙어있는 거는. 근데 여러분, 눈이 너무 신기해요. 건드려볼까요?
어, 귀여워. 얘 건드려도 안 도망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도 잡을 수 있어요. 발꼬락이 약간 밀키트로그랑 비슷해요. 어, 그러네. 와,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발 보세요. 에이. 자, 가. 어, 잠시만. 개끈적거려요. 뭐지?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 어, 그러네. 점액질이다. 아, 등이 두들두들해가지고 약간 독성 이런 거를 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진에 나왔습니다. 센티패드. 약간 생긴 게 우리나라 왕진에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테일리스 힙스콜피언이 진짜 많습니다. 얘네가 꼬리가 퇴화된 정갈이라고 해서 테일리스예요. 독성도 없고 굉장히 순하다고 하는데 쟤라도 먹어야 되나? 아마존 뱀이. 뭔가 표본에서 본 느낌인데? 어, 아마존 뱀입니다, 여러분. 우와, 개쩌는 달팽이입니다.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죠? 달팽이 한번 볼게요. 와, 다시부터 핑핑아 미안해. 나중에 에스카로그로 처먹어줄게. 어, 잠시만. 어, 여러분, 아마존 매미 탈피 현장입니다.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름 살고 죽거든요. 어이, 쉽지 않은 광경인데. 아, 저기 매미 또 탈피해가지고 보이시죠? 이야, 자, 여러분, 저기 귀여운 개구리 하나 있거든요. 잡아볼게요. 아, 놓쳤다. 가라. 잡아오셨어요, 개구리. 오, 요거는 맹꽁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 귀여워가지고 한번 잡으려다 놓쳤는데 헌터분이 잡아오셨습니다. 자, 얘 놔줄게요. 진흙으로 가라. 우와, 여러분, 정갈 찾았습니다, 정갈. 우와. 자, 여러분, 브루니 잡아오실 거고. 우와! 잠깐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독 쏠려고 하는 거 보이세요? 네, 와, 지금 침 여기 박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동랑이 침에만 있기 때문에 저거 제거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납작하잖아요. 이런 종류들을 플레락이라고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이거 세면대 희생했어요. 오케이. 죽을까 봐 가져왔습니다. 잠가줘요. 네, 잠시만요. 호텔이다, 호텔. 오늘은 밤이 늦어서 못 먹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다. 집게가 작고 꼬리가 두텁잖아요. 이런 애들은 독이 셉니다. 최소 2등급에서 1등급 사이. 그 정도면 써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진 않더라고. 자, 여러분, 저렇게 꼬리가 굵잖아요. 이게 반려 정갈로 들어와 있는 데스스토커라는 정갈이 있는데 몸집은 작은데 저렇게 꼬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런 애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덩치가 크고 집게가 큰 애들이 독성이 훨씬 더 약하고 먹이사용도 집게로만 합니다. 그런 애들은 쏘이면 버레송이 정도. 얘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꼬리 자르고 먹으면 돼요. 캡틴! Yeah. Yes, but Captain, I found. You remember, I found. 제가 찾았어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하이킹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이런 데 숨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웅크려 있었어요. 야행성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나 누가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바닥만 보고 다녀야지. 와, 근데 너무 사실 키우고 싶어요, 진짜. 에? 정갈 또 있어요? 정갈 어디? 와, 한 마리 더. 캡틴이 찾았어요. 캡틴, very good. 와, 똑같은 정글입니다. 나무 위에 있구나, 얘네가.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보셨구나. 캡틴. 왠지 놓칠 것 같아. 아니야, 잡을 것 같아. 어, 이거 봐, 놓칠 것 같았어. 잡았어요. 두 번째 정갈. 우와! 자, 여러분, 두 번째 정갈 잡았습니다. 죽은 척 하네, 바로 이렇게. 와, 사이즈 비슷하죠? 야, 친구 왔다. 하나, 둘, 셋. 야, 넣으세요. 한 마리 추가 됐으니까 입을 넣어줘야지. 호텔인데. 똑같은 종류인데, 두 마리 됐습니다. 둘이 싸우지 마. 내가 다 먹어줄게. 오, 또 있다. 또 있어요, 정갈? 잡을게요, 그냥. 네, 잡았어요. 하나, 둘, 셋. 안 돼. 잡았다. 정갈 포인트네, 여기. 와, 독수한 거 보세요, 여러분. 독침 보이시죠? 와, 진짜 저거는 찔리면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입을 넣어줄게, 입을. 닫아봐서. 수렵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네. 아이, 그러니까. 여기 오면 됐었네. 자, 여러분, 며칠간의 노력 끝에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면 비바리움이에요, 진짜. 새끼 정갈. 자, 여러분, 새끼 정갈 다른 종류잖아요, 저거. 자, 여러분, 새끼 정갈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정갈은 무늬가 완전 다르죠? 다른 종류의 정갈입니다. 검어치 않고 약간 호텔토타 느낌도 있어요. 그 녀석이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세 마리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어 끝나가지고 돌아가서 바로 이 정갈 있죠? 먹어볼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이 녀석을 튀겨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마존강을 다시 건너고 있습니다. 정갈을 처먹으러.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라상라상. 목이 한 40방 물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정갈 잡고 돌아왔는데 목이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근데 장주가 너무 많이 물렸어요. 이거 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거 다 목이에요. 저랑 보리님은 그나마 목이 옷을 입어서 다행이지. 와, 장주가 꿈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거든요. 엄지를 왜 이렇게 올려? 나중에 짬 먹고 장주야, 다큐멘터리 후배들한테 기록이 되는 거야. 나 옛날에 이러면서 아마존에서 찍었다. 우리 열심히 하자. 납세하는 거네 이제. 와, 여러분, 아마존 이렇습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아마존 리브. 내일 정갈 먹을 때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다음 날 되는데 지금 정갈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들 룽가룽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집게를 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메이팅을 하거든요. 번식을 하는 행동인데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얘들은 더 크고 빵빵하게 암컷이고 왼쪽이 좀 작은 것이 수컷입니다. 지금 붕가붕가해서 뭐하냐 이따 내 입에서 다 뒤질 건데. 뭘 걸 정
정리 좀 하고 바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사. 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정갈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딱 세 마리를 잡았는데 요 녀석 어떻게 먹을 거냐면 튀겨 먹을 겁니다. 사실 정갈은 독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몸 전체에 독이 있는데 이 정갈 같은 경우는요 꼬리 부분에 침 있는 곳만 동그랗잖아요. 요게 동낭인데 요 부분만 자르면은 독이 없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낭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한 요 정도까지 잘라볼게요. 너무 동낭만 자르면 혹시 모르니까. 자, 라사, 어, 뭐야? 그냥 잘리네? 물 나오는데요? 그러니 이거 독 아니에요? 체액이에요. 보통 타란툴라나 절지류들 체액을 이렇게 흰 색깔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존 박사입니다, 지금. 예, 사람은 이제 몸속에. 자, 여러분, 다 비슷한 마디로 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라사. 자, 이 독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 먹었어. 치킨! 닭한테 줘도 돼요? 아, 몰라, 나도. 닭한테 안 주고, 여러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튀겨야 되는데, Captain, help me. I want oil because fry. Yeah. Okay, okay. Yeah, thank you. 자, 여러분, 이 후라이팬에, on. Say on. On. Yeah, yeah. On. 제대로 된 한국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똑같을 거예요. 저한테 스페인어 알려줄 때 이상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후라이팬, 킹! 그리고 바로 파이어 돼 있네. 자, 여기서 이제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갈 바로 튀겨볼게요. 들어가라. 뭐야? 쭈그러드는데? 여러분 지금 정갈이 쪼그라들었거든요? Can you try it? Translation please. Pues probar es con esta buena. Oh, really? 제가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쫙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정갈을 사실 태국 이런 데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이 약한 아시안 포레스트라는 큰 검은색 정갈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봤는데 맛이 상당히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작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야, 뭐야? 한 마리가 반대로 휘었어요. 이게 뒤로 말리네.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5분 정도 튀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큰 정갈 먹었을 때 보면은 가운데 이 몸통 있죠? 바삭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안에 뭔가 스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찔 눌리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이것도 뭔가 이 통통한 녀석은 좀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익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갈 튀김 완성됐습니다. 우와 맛있겠는데? 아니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자, 엘레나가 퍼스트 끊을 거예요. 엘레나 유 초이스. 네, 트라둑터. 어? 캡틴? 다 알레르지. 알레르지? 거짓말. You liar. No. What's that? My scorpion. 아, 이거 가재잖아요. Crowfish. Not scorpion. Elena, you can try. Primero. 먼저 먹으라고. 아, 먼저 먹으라고? Primero. Primero. 자, 여러분들, 제가 형이라고 좀 먼저 챙겨주세요. 우리 먼저 드셔보신대요. 근데 저는 정갈 먹어보고 싶었어요. 초베를. 오! 다리가 막 떨어져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어때요? 네. 소리 장난 아닌데? 오, 뭐야? 오. 뭐야? 맛이 나오는데?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진짜 메뚜기 튀김 맛나요. 아, 진짜요? 엘레나, try. Let's go. Let's go. 오, 자, 자, 엘레나 먹어본답니다. 장주의 여자친구입니다. 오. 잘 먹네. 오, 굿? 오, 진짜로? 굿? 진짜 고소해요. 자,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장주 밥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태국에서 먹었던 건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연에서 잡은 자연산 정갈 맞습니다. 초베르.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메뚜기 같아요. 진짜 고소하죠? 근데 진짜 맛있는 메뚜기 같아요. 일반 메뚜기 말고. 장주야, 먹어봐. 초베르. 초베르. 귀여워.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한 마리 다 먹었어, 나 혼자. 이거 진짜 맛있지? 맛있지? 어, 메뚜기예요. 얘는 등갑이 굉장히 얇은 애 같아요. 맞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지금 바삭하게 잘 튀겨져가지고 훨씬 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맥주 안주? 잡으러 갈래? 잡으러 갈래? 엘레나 굿? 굿. 굿. 겟 유? 빵요? 빵요?